아, 코리아 쇼핑 가제트의 공지인 건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물류 관련 기사들 이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코로나 관련 기사입니다. 홍콩에서 발표하는 이제 항공 화물 운임 지수인 TAC 지수에 따르면 이제 중국, 미국 간 화물 운송료는 이제 킬로그램당 3.5달러로 지난 3주간 약 2배 인상되었다고 이제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아시아 역내 요금도 22%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여객기 운항이 대폭 감소하고 이제 동시에 중국 공장들이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발 화물의 증가에 따라 화물 운송료가 폭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DHL은 자사의 화물기들을 주요 항로에 추가 투입을 하고 있고 이제 일부 항공사는 여객기를 화물기 노선에 투입하여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LG U+는 무인 자동화 로봇 개발 전문 업체 포테닉과 이제 5G 기반 스마트 항만 물류 자동화 사업 협력에 관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포테닉이 보유한 물류 설비의 무인화 자동화 기술과 U+의 5G 기술 등을 결합하여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제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번 협력을 통해서 물류 자동화가 상용화되면 물류 설비가 자율주행으로 컨테이너로 운반하고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는 현재 부산항에서 스마트 항만 운영을 테스트하는 등 스마트 항만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항만공사 관련 기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2021년 개장을 목표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인 다음 4월부터 설계 작업에 착수하고 이제 개장 예상 시점은 내년 6월로 보고 있으며 물류센터 건립에 약 1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지난해 6월에 물류센터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50여 년간 로테르담 항만 배후단지 임대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항공사는 지난 2월 삼성 SDS와 로테르담 물류센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개장 시점부터 10년간 물류센터를 운영, 그리고 국내 중소화주들을 대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필라델피아, 피닉스, 올랜도, 댈러스 등 4개 도시에서 당일 배송 강화를 위한 미니 배송센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심 물류센터의 10분의 1 크기의 미니 배송센터는 해당 지역에 당일 배송을 5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아마존 측은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오후 5시 이전까지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 제품을 수령하고 오후 10시 이전까지 주문된 제품들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일일 및 당일 배송 확대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아마존의 확고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국내 대형마트 관련 기사입니다. 이제 국내 주요 대형마트는 온라인 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라서 이제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제 롯데마트는 서울 중계점 그리고 수원 광교점을 디지털 풀필먼트 스토어로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홈플러스는 추가 풀필먼트 센터 리뉴얼 계획 중이고, 이마트는 현재 김포 용인의 첨단 물류센터 네오를 운영하면서 전국 100여 곳의 점포에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로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과 더불어서 물류 거점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의 공세 꺾기에 나섰다는 것이 이제 업계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온라인 사업 부문인 쓱닷컴은 이제 로젠택배 매각 주관사의 인수 의향을 밝히고 이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3년 로젠택배를 사들인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가 제시한 희망가는 약 4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세계가 인수 검토에 나선 것은 이커머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배송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실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배달, 택배 산업 동향 파악 차원에서 인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인수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타다 관련 기사입니다. 박재혁 VCNC 대표는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6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제 개정안 공포만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타다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이후 타다에는 택시 기반인 프리미엄을 비롯해서 이제 타다 에어 그리고 타다 프라이빗 등의 서비스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소카는 13일 이사회에서 박재욱 최고운영 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이재용 대표는 대주주지만 유지할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 미국 본사가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매각설이 계속 돌고 있고 이제 매각 가격은 5조 원가량으로 이제 알려졌으나 이제 이베이 코리아 측은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조 원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유통대기업인 이제 롯데, 신세계, 쿠팡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중이긴 하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쿠팡이 인수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그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국 진출을 위해서 이제 인수할 가능성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쿠팡의 주요 투자자이고 이제 알리바바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가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다음 카카오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허가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3월 4일부터 5년간이며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한 차량의 번호판이 교부되는 즉시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기차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영입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제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제 향후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류 스타트업인 원더스가 대신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오늘 도착 서비스 전담 파트너로 잘 알려진 원더스는 휴대폰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원더스는 2018년 초 창업 후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단일카 퀵 서비스를 종료 후 모빌리티 기반의 움직이는 모바일 대리점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최근에는 중고 핸드폰 매입 및 판매 플랫폼인 원더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배송 방식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밸류체인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향후 인수 합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우버 관련 기사입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우버 드라이버는 이제 자영업자가 아닌 이제 그 직원 지위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4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그 우버 드라이버는 스스로 고객망을 구축할 수 없고 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수 없어서 자영업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버는 드라이버에게 유급 휴가와 같이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추가 비용 등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우버 드라이버는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 지위였으나 이제 이후 이 지위에 대한 논쟁이 각국에서 이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왔고 이제 향후에도 그 해당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독립계약자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서 우버 드라이버를 이제 직원으로 볼 여지를 또 확대했다고 합니다. 다음도 우버 관련 기사입니다. 우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재개했다는 기사인데요.
현지 매체는 이제 캘리포니아 운수국이 지난달 우버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주행을 재개하고 낮 시간에만 이제 해당 테스트 주행은 이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차량은 총 2대로 이제 승객의 탑승 없이 보조 운전자만 탑승을 한 상태로 테스트를 하게 될 예정이고 향후 몇주 동안 이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버는 현재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도시는 피츠버그와 샌프란시스코가 유일하고요. 그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우버 ATG는 올해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인 이제 3세대 자율주행차 또한 공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그 음식 배달 시장 진출 관련 기사입니다. 그 지난달 26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마존은 몇주내 인도 배달 음식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1시간 내 배송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인 이제 프라임 나우를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그 음식 배달 시장의 경우 그 최근 철수한 우버이츠를 인수한 현지 업체인 스위기와 그 조마토라는 기업이 그 시장의 점유율 80%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의 시장 진출이 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인도에 자체 물류 체인을 구축한 상황이고 이제 수천 개의 식당과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는 이제 아마존 고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9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마존이 아마존고의 무인 결제 기술을 타 소매 업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첫 외부 업체는 소매 기업 OTG가 운영하는 뉴욕 공항의 식료품 매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무인 결제 기술 판매를 통해서 이제 가장 이익을 얻는 주체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그 매장의 모든 전산 관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서 아마존고보다 대형화된 그로서리 스토어 아마존고 그로서리를 이제 시애틀에 개장을 했는데, 이제 아마존 측은 해당 매장이 이제 대형 매장 기술 적용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달간 있었던 물류 관련 기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